하늘이 엄마하고 갈라서겠습니다. 애비야. 애들 엄마하고 이미 다 얘기 끝냈습니다. 니들 길 끝나면 다야? 부모가 돼서 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면 자식 낳지 말아야지. 애들한테는 애들 인생이 있는 거죠. 애들 인생 좋아한다. 산이들은 다 컸다 쳐. 하늘은 겨우 11살이야.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니 어쩌니 하는 시대입니다. 부모들이 이혼한다고 애들이 다 삐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혼은 나 죽기 전에는 안 되니까 화장터에서 나 태우고 나서 해.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하늘에 들어오라 그래. 들어가. 어머니가 부르시잖아. 왜 이래? 먼저 들어가. 알던 정 보던 정도 없는 놈. 지 마누라가 방바닥에 토할라 그러는데 이제 걱정도 안 되지. 그래 이 치사한 놈아. 이혼해준다. 줘. 앉아. 하늘이비 바람 났냐? 이혼하고 나면 젊고 예쁜 여자 만날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래요. 애미한테 남자 생겼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그럼 대체 이유가 뭐야? 애들 엄마하고 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부부도 아니고 온누이도 아니고.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 쓰던 물건 바꿀 때도 금이 갔는지 이가 빠졌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한 20년 부부가 갈라서는데 이유가 없어? 원래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도 아니고 이젠 이이나 저나 서로 사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 지겨워요. 얼굴만 봐도 서로 넌더리가 나네요. 놀고 있네. 40절, 50절 들어서게 생긴 것들이 이제 와서 사랑 찾고 뭐 찾고. 사는 게 군방 까먹은 것처럼 고소하고 만난 일인 줄 알았어? 자식을 셋이나 낳고 살았으면 그 힘으로 사는 거지.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난리들이야? 이혼한다고 애들이 다 빗나가는 건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이유가 뭐야? 이혼했는데 뭐 그렇게 거창한 이유가 필요해요? 정 이혼할 거면은 하늘이 대학이나 보내고 해. 그건 안 돼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뭐? 아, 얘 안타깝다. 아, 귀찮아. 칫솔질 안 해도 얘 안 썩었으면 좋겠다.
20년도 참고 살았는데 그깟 8, 9년을 못 참아? 이혼이 그리 급해? 하늘이 니지 모대종손이야. 니들 때문에 잘못되긴 하면 어쩔 거야? 할머니! 네가 들어가서 뭐 어쩌려고? 아, 그럼 가만히 있어? 이리 가보지 말고. 말 안 돼.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혼해? 우리 집이라고 남달라? 서로 안 맞으면 이혼도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넌 지금 이혼하는 게 좋단 거냐? 엄마 아빠가 부부니? 같이 방도 안 써.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 위해서 이만큼 참고 살았으면 됐지. 더 이상 희생하라 강요 못하는 거야. 왜 못해? 난 할 거야. 넌 아니지만 난 미성년자야. 부모 보호받으면서 클 권리 있다고. 진짜 이기적인 기집애네. 네가 엄마라면 이런 결혼 참고 살 수 있겠어? 엄마 아빠는 인생이 없어? 아직 젊은데? 어이구, 이해심 많어. 김산이 이러고 효녀였냐? 이기적이 진짜 안 받들래. 씨. 아, 좀 조용히 들진 못하니? 가뜩이나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고모,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난 누구랑 살아?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아빠랑 살아야지. 할머니가 하늘이 없이 사시겠어? 난 싫어. 절대 싫어. 그럼 하늘이 넌 엄마랑 살고 싶어? 그것도 싫어. 우리 반에도 이혼한 애들 있는데 진짜 싫어. 이기적이라도 할 수 없어. 엄마 아빠가 우리 낳았으니까 다 클 때까지 책임져야 해.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부부라는 게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이혼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 거야. 할머니가 다 알아서 없던 일 하실 거야. 아무 말 말고 조용히 들 있어. 괜히 너희까지 나섰다간 더 복잡해져. 알았어? 알았어. 어. 어머니한테 허락받으려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통과하려고 했어? 난 관속에 든 시체야? 어른도 아니야? 저 이제 19살 아니에요. 할머니가 결혼을 하란다고 결혼했던 애가 아니라고요. 날 밝으면 법원에 갈 겁니다. 애비야. 주무세요. 애비야! 아, 이게 뭔 일이냐, 어? 애비가 저럴 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말을 해봐! 아, 무슨 일인지 알아야 내가 애비를 주저앉히지! 사람이 싫은 걸 어찌겠어요. 20년 동안 저랑 참고 살았으면 많이 참은 거 아니에요? 넌 헤어질 마음 없는 거지? 애비 혼자서 저러는 거지? 저도 그 마음이랑 같아요. 지겹네요, 이 결혼 생활. 그만 끝내고 싶어요.